네, 안녕하세요. 가게 TV 진사TV 기상 여러분 첫 번째 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자. 후후. 아, 청포도님 오셨네. 청포도님. 그게 청포도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크론병 자체가 대학병원급으로 넘어가야지 확진을 할 수 있는 거래요. 병 자체가 그래서 넘겼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네, 특진해가지고, 네, 빨리 검사받고 빨리 왔어요. 4시에 진료했는데 바로 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예, 왜 웃어, 갑자기, 슈발, 스타트 시작했는데. 아니, 웃긴 부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예,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랄리프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테란드 프로토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론, ETA 크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으로 병장 진급을 빨리 했다고. 크론병으로 전역했지 이미. 예,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12시 정찰. 상대방 뭐하는지. 오, 이거는 개이득 주발 이티. 개이득 주발 이티는 주발놈. 이티는 존나 주발. 아, 네네네. 그 오늘 그 안 그래도 청포도님 그 받고 왔어요. 그거, 예, 그거 그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크론병은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10%만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달라고 해서 하고 왔습니다. 네, 하고 왔어요. 괜찮아. 뭐 죽지 않는 병이면 됐지. 슈바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안 그러냐?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관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막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는 게 ET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님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ET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야.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낼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이 또 특효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자주 하는 병인가 이러시는데.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죠. 근데 저는 가난한데 걸렸죠. 뭔 소리야, 자자.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모습 다시 보여달라고? 아까 무슨 모습을 보였지? 자, 앞마당 아사르 본지 가스 조절을 들어갔죠. 자, 가스 조절의 80%는 앞마당입니다, 여러분들. 80%는 앞마당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스타포트나 투팩을 억지로 짓는 빌드가 있는데, 근데 웬만해서 가스 조절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넬룸 하는 거예요. 저 광분하는 ET의 모습 보고 싶다고? 야, 그런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유튜브 애들을 존나 진지해서 그런 걸 못 받아들여.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유튜브 사람들은, 유튜브는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 분들의 그 성향을, 대부분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분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약간 좀 진지해. 약간 좀 진지해서 ET가 살짝 화내고 빡친 모습 보이면은 ET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ET 너무 진지한 듯. 좀 화 좀 덜 내셨으면 좋겠음. ET 욕 존나 많이 함. 아, 기분 나빠. 구독 취소할게요. 저 이런 분들 존나 많단 말이야. 아니, 거짓말 아니고 이거 진짜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ET 유튜브 들어가서 가끔 가다 봐봐. 그렇게 보면은 넬룸 하게 된단 말이야. 아니, 씨발 저 새끼들 왜 이렇게 개 정색 빨고 얘기를 하지? 생각 들 정도로 한단 말이야. ET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또 가만히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또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죠. ET님 왜 AP 왜 이렇게 빠르나 이러시는데 그냥 막 누르면 빠릅니다. 1만 누르고 있어도 AP 몰라요. 잘 보세요. 1 누르고 있는데 지금 APM이 400일 초과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APM을. 뭐야, 뚜껑을. 이게 탱크를 때리는 이유는 제가 드라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와, 마인제거? 게임 끝났죠? 못 막아요. 아, 이거 못 막아.
이거를 상대방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티가 일단 드라곤 컨트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 슈바 이거 프로게이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컨트롤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마인을 이제 여기다 심었을 텐데 마인 제거. 자, 마인 제거. 마인 제거 천천히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사례방이 핫팩 원팩이기 때문에 자, 마인 제거 들어가면서 천천히 밀고 올라 들어갑니다. 가볍게 이겼죠? FD 카운터 3게이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빌드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단 컨트롤이 돼야죠. 컨트롤만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제재. 자, 이게 바로 이키의 가벼운 수비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쉽게 컨트롤해서 마인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아, 총매학 개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